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홍천 이신선 농장의 마당에서 여러분들께 영상 스케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나와 있는 데가 자두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홍천 이신선 농장의 마당에 있는 건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두가 울긋불긋하게 익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마 목요일날이나 금요일쯤이면 새빨갛게 익은 자두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고야나무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직은 시퍼렀습니다. 이 고야가 울긋불긋하게 익게 되면은 하나씩 따서 입에 넣어서 씹게 되면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이 참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 대부분 60, 70대 되시는 분들은 이 고야에 대한 추억이 어린 그런 과일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과일나무 중에서 이 고야나무를 다시 소개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이 논두렁, 집터 이런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던 고야나무가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무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우리 동편 지역의 미흡찰 옥수수 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멀리서 보아도 이제는 누구나 미흡찰 옥수수 밭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 통이 통통해지고 수염이 살짝 마르게 되면 갈색 수염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약간 짙어질 때 옥수수를 수확하게 됩니다. 미흡찰 옥수수는 통을 이렇게 봐서 단단하고 질고 수염이 꾸덕꾸덕하게 말랐을 때 따면은 옥수수 알갱이가 연한 보라색으로 변할 때가 됩니다. 그때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면은 채취 시기가 아주 적당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색다른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 마이크 하나 그리고 핀 마이크 두 개 그렇게 해서 영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홍천에 와보시면 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밭에는 감자 그리고 옥수수 기타 여름 작물들이 수확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홍천 이신선 농장의 좌우편에서도 누구든지 오시면은 이제는 여름 과일이 수확되는 시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 이미지를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여러분들께 홍천 찰옥수수를 파는 곳 이신선 농장입니다. 예약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